저는 오늘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동행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납니다. 물론 동행교회 자리에는 다른 교회에서는 또 다른 교회 이름을 지어넣겠죠. 집어넣을 텐데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또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이 우리 신자에겐 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또 한편은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또 자랑하는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만나면은 신앙의 방황 끝날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자부심, 그것이 배어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세상 가운데는 참으로 많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기왕이면 내가 소속된 교회, 내가 출석하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가 영갑시면 좋은 소문이 나고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는 바랄 것입니다. 저도 바라고 여러분도 바라시죠? 다 바랄 거예요. 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자랑스럽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자랑스럽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자랑스럽고, 그리고 우리 교회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가 자랑스럽고, 우리 교회 찬양대가 자랑스럽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선교사역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이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그리고 모범적인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 개개인의 각자의 신앙의 모습이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모범적인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고 모범적인 교회가 되고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것,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도 이왕하시면 좋은 평가 받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더 중요합니다. 성경이 평가하건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마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참 아름다운 교회고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참 모범적인 교회들이 더러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계시록에 가보면은 계시록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책망은 받지 아니하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또 나누어주는 것 좋아하고 베풀어주는 거 하고 네 것도 내 것도 없이 참 유무상통했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있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선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기여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또 선교안이라고 하는 선교에 관련된 일이라고 한다면 아낌없이 모든 것을 후원했던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참 자랑스러운 교회들이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자랑스러운 교회, 모범적인 교회를 언급할 때 성경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교회가 있으니 바로 그 교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좋은 소문난 교회였어요. 여러 교회 귀감이 되고 본이 되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두 가지 정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닌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장점을 지니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 그들에겐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 주제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 일행에 의해서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과거에 알렉산더 왕의,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 지역입니다. 어떤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거기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유서가 깊은 그런 고장이라 볼 수 있는데 이곳에 가서 선교했던 2차 선교 여행은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사도 바울 일행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간에 걸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쳤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전하는 복음 메시지를 듣고서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도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 전도하는 자들을 시기하며 핍박을 했어요. 그들이 여러분 불량배를 동원해 가지고 바울 일행에게 막 린치를 가하면서 그래서 크나큰 어려움을 갖다 겪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3주간 만에 쫓겨났던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이 바울과 그 일행들 가운데는 걱정이 있었어요. 꼭 아픈 손가락처럼 늘 걱정의 대상이 되고 예? 근심의 대상이 됐던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긴 세워졌는데 예수 믿고 새신자들이 많이 생기긴 생겼는데 워낙 핍박이 심한 곳이고 박해가 많은 곳이고 예? 그런 곳에서 과연 이들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들이 믿음을 잘 간직할 수 있을까? 늘 마음에 예? 그 한켠에 걱정스러웠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대상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너무 걱정스러우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믿을만하고 신실한 자기 믿음의 아들이면서 제자였던 사람 디모데를 파견을 합니다. 네 한번 데살로니가 지역에 한번 다녀와 봐라. 가서 그 교회 상황을 소상하게 살펴본 이후에 디모데가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야 그 보고를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예?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염려했던 그 교회. 요즘 같으면 여러분 휴대폰으로 갖다 이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고 카톡 문자도 주고받을 수 있고 그 교회 신앙생활하는 모습 동영상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줄 수 있고 요즘 같으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소통이 쉬운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있었는데 들려오는 소문은 그리고 들려지는 이 보고의 내용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들이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신앙을 갖다가 지킬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해서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가지고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전달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바울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반가운 거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이제 내가 살 것 같다. 이제 우리가 살 것 같다. 그만큼 마음에 걱정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심정이고 또한 전도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걱정하던 바울의 마음을 갖다 뻥 뚫어주시면서 그 모든 걱정심이 사라지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왜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믿음이 잘 자란 거예요. 특별히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신자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씀을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될 것을 강조했어요. 그렇습니다.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사랑도 항상 있어야 됩니다. 소망도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역사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일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역사란 말은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일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다 했을 때 성령이 일하신 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일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난 게 뭡니까? 하나님, 참 저 대산우리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넘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단어가 그건 거예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간직했던 첫 번째 자랑스러웠던 것, 그것은 그들은 역사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얘기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 행함이 따라주지 아니하는 믿음, 순종 없는 믿음, 움직일 줄 모르고 활동할 줄 모르고 정체된 믿음, 그것은 죽은 믿음이래요. 진정한 믿음은 정체되어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주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는 믿음입니다. 활발하게 활동하는 믿음입니다. 열심히 불이 붙은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직한 이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을 우리 속에서 그 믿음이 꿈틀거리면서 역사하기 때문에 도무지 그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일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 이게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산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대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답니다. 대선의 교회 성도들이 두 번째로 간직한 것이 사랑의 수고였어요. 사랑이 있다는 건 참 귀한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남녀간의 에로스적인 사랑 아니에요. 친구간의 필리아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진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지고 보니 나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사랑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구약의 믿음의 인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환난과 고초가 있었지만 쫓기는 중에도 늘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고 건져내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입은 우리들은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그 수고 아깝지 않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게 부모의 사랑 아니겠어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요. 자식을 위해서 고생합니다. 수고합니다. 희생합니다. 그렇지만 아까운 줄 모릅니다.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기꺼이 감당합니다.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중심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한 성도는 주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며 때론 고생스럽게 주를 위해서 일할 때 여러분 하나도 힘들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산의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동행교회 온 성도들도 주를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되 아낌없이 기꺼이 기쁨으로 수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큰 두 번째 제목은요, 대산의가 교회가 끼친 영향력입니다. 대산의가 교회는 혼자만 잘 믿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자기네들만 신앙 잘 지키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주변의 여러 교회와 여러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그런 교회였단 말이죠. 첫 번째,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1장 7절을 보시기 바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자랑스러운 신앙을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마게도냐와 온 아가야의 본이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게도냐 지방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의 북쪽 지역, 아가야 지방은 그리스의 남쪽 지역이니까 그리스 전역에 너희들에 대한 좋은 소문이 쫙 퍼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조금 몇몇 교회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그리스 전역에 큰 영향력을 끼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그런 교회가 어느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참 자랑스러운 교회지요. 참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본받고 싶은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비결, 그 비결의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고 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본받은 분이 있어요. 누구를 본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본받았대요. 바울이랭을. 그 다음에 누구를 본받았습니까?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본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 이전에 그들이 본받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을 본받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 일행,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들을 본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지요. 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세족식을 행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 되고 주가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내가 행한 것을 너희로 하여금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행한 것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권면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웬만한 자신감 아니면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정말로 그 자신은 주님을 본받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썼던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이요, 우리들도 본받는 대상이 있지요. 우리들의 영원한 샘플, 롤 모델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린 주님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믿음의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는 여러 교회 믿는 자의 본이 됐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믿음의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서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1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이 그들에게 뭔가 권면의 말씀을 주고 싶어도, 당부의 말씀을 주고 싶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서 이미 믿음의 좋은 소문이 각 처에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들은 모범적인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식당도 소문이 잘 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바글바글합니다. 저 후미진 곳,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아도요, 아, 음식 맛 좋다고 소문이 나면요, 그 식당을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면은 우리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문이 더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더 성장하고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믿음이 더 좋아져서, 우리의 믿음이 더 훌륭해져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서, 그래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주변은 좋은 소문을 퍼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섰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역사도 있고 사랑의 수고도 할줄 알고 소망으로 인내할 줄 알며 그리고 또,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또 여러 교회에 좋은 소문이 퍼져나갈 정도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비결. 그 비결 한마디만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참 생생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달될 때,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달받을 때, 그들은 말로만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2장 13절에 가보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말로만 임한 복음이 아니었어요. 생명으로 임한 복음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임한 복음이었습니다. 능력으로 임한 복음이었습니다. 큰 확신 가운데 받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들의 믿음은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헬라의 신들을 섬겼지요. 그러면서 헬라 철학이 굉장히 융성했지 않습니까? 자, 이 그리스 철학자들 가운데 여러분, 그들의 펼치는 어떤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입니까? 말로만 이루어진 가르침이에요. 그리스 철학자들이 펼쳤던 그들의 어떤 가르침은 말로만 이루어진, 좀 어려운 말을 쓴다면 사변적인 철학이었던 거예요. 전혀 생명력이 없는, 말뿐인, 순전히 그저 논리뿐인 것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은요, 생명의 복음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인 거예요. 큰 확신으로 와닿는 복음인 거예요. 예?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전달되는 이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들으시기 바래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큰 확신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의 믿음도, 이 대산의교회 성도들의 믿음처럼, 정말 생생한 믿음, 살아 역사하는 믿음,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좋은 소문 나는 믿음,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는, 다른 이들이 본받고 싶은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동행교회를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나가십시다. 주님 앞에 섭니다.